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의료건강 전문방송 메디컬TV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소식과 알찬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플라자 세븐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무리한 운동이 족저근막염 위험을 높인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대구 수돗물에서 서울 수돗물 대비 5배에 달하는 과부로와 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다룹니다. 식약처가 화장품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갑자기 과도한 운동으로 발에 무리가 온 경험 많으실 텐데요. 가벼운 통증이라고 그냥 넘겼다가는 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도 있습니다. 박정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에 산행을 되게 많이 다녔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걷다 보니까는 뒤꿈치가 욱신욱신거리면서 아프고 뭐 발바닥이 좀 찢어진 듯한 느낌도 나가지고 병원을 찾아가 봤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족저근막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최근 따뜻한 날씨에 등산객이 늘면서 발바닥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다가 오래 걷거나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서 족저근막이 손상을 입어 발생한 족저근막염이 그 원인입니다. 족저근막염은 발이 변형돼 족저근막의 긴장이 반복적으로 가해지거나 무리한 사용으로 족저근막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서 발생합니다. 평소보다 따뜻하고 바닥이 푹신한 신발을 신는 것이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오래 서 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발이 붙지 않게 베개 등으로 받쳐주면서 쉬는 것도 좋습니다.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이 굳어있어 있는 족저근막을 충분하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것들이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쿠션이 줄어든 낡은 신발은 조깅이나 마라톤 시 피하는 것이 좋고 여성의 경우 하이힐 등 굽이 높은 신발은 멀리하고 쿠션이 있는 깔창을 까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힐을 신으시면은 이 발가락이 과도하게 뒤로 젖혀지면서 족저근막이 과도하게 이렇게 당겨지게 되면서 반복해서 이렇게 족저근막이 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굽이 과도하게 높은 신발을 피하는 것들이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운동 전에는 평소 본인의 운동량을 파악해서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디컬 TV 박정미입니다. 대구 수돗물에 환경부가 수돗물 수질 감시 항목으로 새로 지정한 과부라 화합물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대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수돗물의 과부라 화합물 농도는 78.1나노그램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서울 수돗물의 15나노그램과 비교해 5배가량 높습니다. 과부라 화합물은 동물실험에서 체중 감소,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혈액 응고시간 증가, 갑상선 호르몬 변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우려 수준은 아니나 선제 대응 차원에서 과부라 화합물을 수돗물 수질 감시 항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등 지역 환경 문제의 공동 대응을 위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23일부터 이틀간 중국 수저우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리간재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환경성 장관을 비롯한 3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는 장관급 협의체입니다. 3국 장관은 미세먼지, 생물 다양성 등 분야별로 그동안의 협력 성과와 계획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 24일 채택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메디컬 상식 권현정입니다. 한낮에 뜨거운 열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치솟는 요즘. 잠깐만 바깥에 나가 있어도 발갛게 달아오르는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요. 이렇게 붉어진 피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간 피부 노화는 물론이고 피부암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궁금한 메디컬 상식, 여름철 피부 건강, 자외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속하다 싶을 정도로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빛. 일기예보에서도 연일 자외선 지수 높음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죠. 흔히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기미 주근깨 등 미용적인 문제 때문에 자외선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피부 노화는 물론 시력 손상, 백내장, 심하게는 피부암까지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허나 이런 증상은 소수의 경우라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피부가 붉어지고 화끈거리거나 심할 때는 물집이 잡혀 벗겨지기도 합니다. 여름 피사철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겪어보았을 증상인데요. 이러한 현상을 일광화상이라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일광화상을 입을 경우 흑색종 등의 치명적인 피부암의 위험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경고합니다. 누구나 겪어보았을 일광화상 증상, 이제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일광화상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외선의 양이 많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 과도한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고요. 자외선 차단제는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 덧발라줘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자, 선글라스, 긴 옷으로 피부에 직접적인 햇빛 노출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일광욕 후 뜨겁게 익은 피부는 차가운 물로 열을 식혀주고요. 만약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하면 억지로 벗겨내지 말고 로션을 자주 발라 피부 건조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공급은 기본이겠죠?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암의 위험까지 초래하는 자외선. 제대로 차단해서 건강한 피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궁금한 메디컬 상식이었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듀크대 연구진이 소아마비 바이러스와 BMS 제약사의 면역 항암제 여보이를 동시 처방하면 악성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앞서 소아마비 바이러스로 악성 뇌종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내놨는데요. 조선일보는 인체에 치명적인 소아마비나 천연두 바이러스를 이용해 항암제를 개발하는 현황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쉽게 사용하는 물티슈, 과연 안전할까요? 국민이 직접 정부에 안전검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품목으로 어린이용 기저귀와 물티슈가 정해졌습니다. 물티슈 유해성 논란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제라도 안전검사를 한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식약처가 국민들에게 등을 떠밀려 마지못해 검사에 나서는 모양이지만 기왕에 하는 검사이니 국민들이 의구심을 씻을 수 있도록 철저히 살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